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명아주가 잡초인 줄 알았는데 먹을 수 있는 나물이라고 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그 맛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명아주로 오늘 조금만 뜯어서 나물 한번 만들어서 맛을 보고 싶어서 뜯으러 왔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게 명아주거든요. 근데 잡초인 줄만 알았죠, 이게. 뜯어볼게요. 위에 연한 데만 이것도 뜯으면 되겠죠? 연한 데만. 이 뒷부분에 이렇게 뭔가 있어. 하얀 물질이. 이걸 깨끗이 닦아서 하라고 하더라고. 봤어, 유튜브에서.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내가 유튜브에서 본 적인데 이게 쑥부쟁이라는 건데. 이것도 먹는다고 본 적이 있었어. 한번 오늘 이거 조금만 뜯어가서 우리 한번 먹어볼까, 제이야? 그래. 인터넷에 한번 쳐봐. 그러게, 인터넷에서 어떻게 먹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먹는데 일단 뜯어가 볼까봐. 응, 그래. 가보자, 오늘은. 이거 봐. 이게 쑥부쟁인데? 그것만 뜯고 가자. 오늘 맛이 궁금해서 뜯어온 명아주인데요. 이것도 데쳐서 오늘 고추장에다 한번 무쳐볼게요. 요거는 알아보니까 미국 쑥부쟁이에요. 쑥부쟁이와 미국 쑥부쟁이가 있는데 요거는 미국 쑥부쟁이네요. 이렇게 이파리가 얇아요. 쑥부쟁이는 이파리가 좀 넓은 반면에 이 미국 쑥부쟁이는 얇으네요. 명아주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시금치보다 맛있다는데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 한번 해볼게요, 빨리. 네. 완성입니다. 쑥부쟁이 나물 참기름에 소금 간해서 무친 거예요. 요거는 명아주 잡초인 줄 알았는데 나물로 먹게 되네요. 명아주 고추장에다가 설탕 살짝 넣고 무쳤거든요. 오늘 되게 궁금했던 거는 사실 명아주 맛이었어요. 명아주 한번 먹어볼게요. 자,
맛있다. 명아주 나물은 이게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거의 씹어서 이 나물 향이 많지는 않은데 되게 고소한 맛? 괜찮네. 난 이게 완전 잡초를 어떻게 먹나 했는데 정말 맛있네. 진짜 맛있다. 한번 채취해서 나물로 만들어 먹어보세요. 되게 고소해. 나물이 그냥 고소한 느낌. 아니, 나물에 고소한 맛이 나지? 꼭 땅콩 씹는 것처럼 고소함이 느껴지네요. 와, 명아주. 와, 맛있다. 명아주의 재발견. 성공. 쑥부쟁이 나물이요? 이것도 큰 향은 없어요. 근데 왠지 그 취나물 미역취 먹는 느낌? 요거도 나쁘진 않네요. 맛이 맛있어요. 근데 명아주가 더 맛있어요. 이런 잡초 나물들이 효능이 굉장히 좋은데 나물로 만들어졌을 때 맛있어야지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명아주도 하고 쑥부쟁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한번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어디 가도 있거든요. 이 나물들은 한번 채취해서 맛보세요. 맛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